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500만이 넘는다죠? 네, 최근에 이제 반려가구가 많이 늘었죠. 개와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꾸준히 증가해서 국내 가구 4곳 중 한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KB금융그룹 조사 결과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. 반려가구가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15만 원, 치료비는 지난 2년간 79만 원 수준이었습니다. 평균 총 치료비는 2021년에 비해 2년 만에 1.5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. 또 반려동물을 위한 치료비나 약값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 반려가구는 전체의 73.4%에 육박했는데요. 반려가구의 절반 가까이인 약 49%는 온라인상에서 수의사와 1대1 채팅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원격 의료 상담과 수의사와의 온라인 화상 상담, 그리고 진료를 통해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.